자, 세 번째 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보면 약간 유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유교 문화가. 대한민국 가정 문화는 철저한 유교 문화를 베이스로 하죠. 기초로 하죠. 뭐 가부장적 문화, 그리고 뭐 장남 문화, 그 남아선호 사상, 이거 아직까지 남아 있죠. 아직 물론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유교, 여기서 나온 거죠. 이세 가지가. 그리고 이 유교적인 문화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자식은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효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말. 이런 말 솔직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야, 도덕 시간에. 도덕 윤리 시간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난 도덕쌤한테 이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도덕쌤이 아니라 무슨 뭐 함자 시간, 뭐 이런 시간 있죠. 보통 그런 선생님이야. 꼰대들이 많잖아. 예.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자식은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그게 부모를 위하는 거고, 자식으로서 이제 할수 있는, 부모님한테 할수 있는 보답이자 살아는 이유고, 이것이 효도. 이런 거 굉장히 강의 많이 받았잖아. 근데 물어볼게.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따라가지고 잘된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잘된 사람 있겠지. 근데 반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따라가지고 인생이 꼬인 사람들이 더 많아, 요즘에 보면. 오히려 내가 설방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에 강제로 끼워 맞추고 살다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말 믿고 시키는 대로 살다가 인생이 꼬인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뭐 좋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어. 근데 꼭 부모님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부모님 말씀이 꼭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 따라가지고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도 구분 잘해야 돼. 부모님이 원하는 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거랑 굉장히 충돌이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면 대부분 부모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남에서 보면 강남 8학군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서울대 가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서울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만큼 서울대 가는 걸 간절히 원하고 워낙에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서울대 제일 많이 가잖아. 스카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요받아서 가는 거예요. 의대랑 법대도 마찬가지로 강요받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의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검사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특히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쪽이 뭐냐 하면, 교육적으로 발달한 쪽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강남, 대치동, 그리고 목동, 그리고 대구의 범어동, 그리고 부산의 저기
남구. 예. 네. 그런데 가보면 부모님들이 사자 직업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검사, 판사, 의사. 근데 그 부모님들 상당수가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이다. 자식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보다 내가 이 직업을 했으니까 너도 내 직업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의례 당연하게 자식들한테 교육시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알게 됐냐면 제가 고민사연 하면서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잘 사는 동네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제가 몇번 고민사연을 받았잖아요. 예전에 아실 거야. 제가 방송에서 몇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떤 분이냐면, 재수생인데, 의대 합격을 했어요. 의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대도 그냥 의대가 아니라, 그때 듣기로는 단국대 의대인가? 단국대도 유명하거든요. 웬만큼 공부 잘해서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합격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다고 저한테 고민사연 보냈어요. 예. 네. 이걸 유튜브에 올렸으면 조회수 대박 났을 텐데, 아무래도 그분한테 피해가 갈것 같아서 제가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아니, 왜, 의대 간 거면 대단한 거 아닌가? 그 집에 진짜 아파트 같은 현수막 걸어야 되는 거. 현수막 걸어도 되잖아, 그 정도면. 근데, 왜 얘기를 못 하냐 하면, 부모님이 스카이 의대를 나온 사람인데, 아버지와, 내 자식은 내가 나왔던 모교 의대 아니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는 의대는 필요 없다. 무조건 부모님이 나온 스카이급의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봤을 땐 고려대 같아요. 고려대 의대인가 서울대인가 같아요. 그 정도 레벨을 안 가면 의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이걸 얘기하면 너 다시 삼수해라. 뒷바라지 해줄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의대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대 가고 싶지 않은데 아, 왜 그런 공부했냐? 부모님한테 맞는 게 너무 두렵대. 부모님한테 맞는 게 두렵고, 부모님이 나한테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부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가게 되면 부모님한테 부조할까 봐. 강남에 있는 친구 생각해. 강남에 있는 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돈한 5, 6억씩 쓴단 말이에요. 입시 때부터.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한테 이렇게 인풋을 많이 부었는데, 인풋을 많이 부었잖아. 근데 내가 거기에 붕을 못하면, 이거 부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제, 거부를 못하는 거야. 아니, 부모님 권력이 너무 세거나.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민 사연을, 많이 받았어요. 몇 시부터 사연 답변 시작이냐고.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 진행합니다. 예. 네. 특히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고민사회, 이런 환경에서 많이 자랐어. 왜 학군 높은 데 있잖아요. 부모님이 하늘이야. 부모님 왜 하늘이냐면 부모님이 그냥 단순히 아버지로서 존재가 아니야. 사회적 입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네.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저번에 서강대 나오신 분, 수학과 나오신 분인데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전화 걸 때마다 이제 너 재수해라, 의대 가라. 뒷바라지 해줄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계속 쉬덧돌 없이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가르치고 하는 게 너무 재능인 거예요. 이미 실력도 인정받았고. 그래서 강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계속 못하게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서울대 S대 이제 대학병원 정도 이제 높은 분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점이 있는 분이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그 부모님대로 살 거면 난 죽었을 거라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보면 이렇게 부모님의 뜻 때문에 거역을 못해서 굉장히 고통의 난을 보낸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것도 한 조사를 해봐야 돼. 서울대 가신 분들 정말 서울대 가고 이제 뭐 의대나 뭐 의치한약수 그런 계열 이제 계통에 이제 학과에 간 사람들 정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냐?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자꾸 부모님이 어린 나이 때부터 여기 안에 맞는다고 자꾸 세뇌 교육하고
뭐 게임도 못하게 하고 뭐 그림도 못 그리게 하고 뭐 놀러도 못 다니게 하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그 쇠장사도 없는 감옥이죠. 그런 환경에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다는 걸 저도 알게 됐거든요. 몇몇 분들이 좀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정답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설령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게 정답이 아니야. 자,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신념대로, 가치관대로, 주관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네,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여러분 있잖아요. 난 제일 행복한 게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거야. 내가 힘들어. 내 일이 힘들고 내가 좀안 좋은 환경에 살아도 내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고 뭐 돈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내가 적절하게 내이 소비 범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적절하게 하고 살면 그게 행복이야. 꼭돈 많고 비싼 차벌의 행복이 아니야.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 살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야. 난 이렇게 살겠다네. 이 직업 가지겠다. 어디를 이사가 살겠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들한테 피해 주거나 해코지 한다거나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신념대로 가치관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 책임도 우리가 지는 거야. 근데 이걸 부모님이 뭘할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어. 부모님한테 한번 끌려다니면, 네, 지속적으로 인생에서 끌려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랑과 전쟁 있죠, 여러분. 사랑과 전쟁의 그 극성 없는 편에 나오더라고. 예, 네, 극성 없는. 거기 보니까 남매가 있는데, 오빠가 있고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는 이제 그 엄마가 극성이에요. 아침부터 이제 거의 뭐 자기 직전 거 12시까지 학원을 보내. 오빠는 이제 차도 잔다. 내가 이제 엄마한테 반항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 만화 그리고 싶으니까. 나 어차피 이거 100날 봐라도 안 돼. 헛고생하는 거니까 포기하세요 해가지고 계속 한번 반항하니 계속 반항하다 보니까 엄마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렸어. 근데 딸은 거역을 못하는 거야. 딸은 오히려 엄마를 믿는 거야. 엄마가 대학 보내면 자유롭게 살게 해준다고 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전쟁이 나왔긴 했지만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거 진짜 많아,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질풍노도식에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반항 정도 할수 있어. 대신에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저는 가출 정도는 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게 가출이 무서운 게 가출을 하다 보면 뭐 어떤 가출팸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예. 네. 근데 부모님한테 한 번도 반항 못하고 거역 못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이제 다 컸는데 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애 같은 사람들. 자기 의지대로 할수 없는 것들. 뭐 결혼할 때도 부모님한테 다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단도 부모님 시키는 대로, 집도 부모님 시키는 대로, 결혼 예식장도 부모님 시키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새해부터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뿌듯해 하시는 거 그게 다고 제 인생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있잖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꼭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야. 우리나라는 참 웃긴 게 이걸 다 사랑으로 포장을 시키잖아. 자식 사랑.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욕심이죠. 욕심.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겠다 욕심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말이 좋아 자식 잘 데려가. 너 다 잘 데려가는 거야.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네가 잘 되면 다, 엄마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왜 감사하는 거?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난 그게 속셈이 다 보여. 뭐냐면 자식한테 왜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좋은 데 가라고 하잖아. 사실 그 왜 그러겠어요? 자신들이 부모님이 나이 들고 나서 노후 되면 사실 노후 대비가 우리나라에서 노후 대비 제대로 하실 분들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자식한테 의지하잖아. 비밀 언덕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들었을 때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팩트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집이 가야도 어떻게 병원 보내고 하면 자식이 뭐 좀 이제 자리 잡으면 부모님 은퇴하고 은퇴하고 이제 경제활동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그럼 자식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탄이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뭐 원하는 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뭐 자기 자식이 원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강제로 하면 그건 사랑의 욕심이죠. 욕심. 저는 대한민국 부모님 이걸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인지 욕심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욕심마저도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자식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됩니까? 힘들게 살아야 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마리오네트처럼 부모님이 팔다리 수정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물론 부모님이 시킨 대로 살아서 뭐 그 잘 되고 일이 잘 풀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태어난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치관 대로 살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살도록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아, 뭐 잘 안 되고 뭐 안 풀리면 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식이 원하는 게 딱 있고 그쪽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무조건 부모님께서 말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가자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좀 대한민국 이제 어떤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문화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결혼해서 이제 가정 꾸린들이 많은데 앞으로 1인 가족 늘어나고 결혼하신 분들이 적어지고 하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꼭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부모님은 자녀분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그렇게 끼어 맞추기 삶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니까.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